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코스피도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0.23%대까지 낙폭은 줄인 상황인데요. 그래도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정혁 전문가의 공략주인 금양인데요. 오늘 14%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12만 원 선도 넘어섰고요. 오늘 배터리 종목들 약세 속에서도 홀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금양은 여러 번 복귀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도 이렇게 금양 같은, 금쪽 같은 종목들 찾아보는 네올 매매 기법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두렵지 않아 더 많은 시련도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인데.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아쉽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또 이렇게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나면 또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들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우리가 어떠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포인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조금씩만 집중하시면은요. 어려운 시장도 분명히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대기 매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아래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말씀드리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 예리님, 그죠? 그리고 우리 개경님, 그리고 우리 또 김님, 그리고 뭐 성룡님, 현호님,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안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종성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분명하게 지금 공부를 해놓으시잖아요. 분명히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자, 오늘 오전에 제가 한 8시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의 오전 브리프 시황인데요. 요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은 꼭 읽어보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급락에 낙스닥이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얘가 머스크가요. 얘가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장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빅테크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죠. 낙관적인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목요일과 목요일과 수요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지금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고점에 올라가 있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분명하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르는 종목들 공략을 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상단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재미있는 종목 세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이 체크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도 히든 종목으로 나간 종목이 있죠. 성일하이텍. 분명하게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양극재의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다음은 무엇이냐? 도대체 다음 주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바로
폐배터리 섹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환매에 관련되어 있는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실 수 있게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은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나인테크와 MPC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 양극재 수출액이 4개월째 하락세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저점 수준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요. 전기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대중화가 됨에 인해서 이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길 가시다 보면요. 지금 뭐 전기차 중에서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가용들이 있지만 그 1톤짜리 트럭 보셨죠? 그것도 전기차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산업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인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이 거 추매 요거였죠. 이거 추매.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뭔 소리야? 이거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이평선. 그죠? 자,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요 네 가지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고 이 기준을 잡은 거를 가져다가 종목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내올 매매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승률이 올라가는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라인을 반드시 그어보세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5시 조금 넘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드렸는데 자, 추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어보시는 거예요. 단기 추세도 그어보고 장기 추세도 그어보고 계속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가 추세를 뚫고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즉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세를 돌파를 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올라가 있는 종목,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올라갈 종목을 선택을 하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추세 라인 그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거래량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한번 딱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거래량. 오늘 여러분들 유통주식수를 보는 방법 중에서 차트에 나오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키움 현재가에서 보는 거 말고 차트에다가 그냥 아예 딱 표시가 되게끔 나오는 거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야, 너 유통주식수가 2600만 주, 좋아, 2700 잡을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니?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자리들을 체크를 해 보니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찬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즉, 얘네들은 기준 캔들이 올라오게 되면 눌림목을 주면서 눌린 자리에서 다시금 상승을 만들어낸다. 즉,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자리를 보시면,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차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차트가 빠져있으면 완전 땡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요 지금 나인테크를 딱 치셨는데 이게 지금 어제 차트거든요. 오늘 차트가 빠져있다? 자리 나오는 거죠. 요 자리 노리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어느 구간에서도 도망 나간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도망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신규로 물량이 들어온 계절을 보니까 8, 9, 10월이었어요. 52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나인테크가 되겠다. 자, 다음 MPC입니다. MPC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냥 아예 라인을 또 그어왔어요. 네. 한 종목 정도는 제가 라인을 그냥 잡아드립니다. 자,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중수, 고수들은 위에서 하라 이거예요. 네. 우리처럼 이제 막 공부를 시작을 하고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 라인을 주가가 어떻게 해요? 돌파를 했을 때에서부터 나는 관심을 갖겠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셔도요, 여러분, 승률이요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라인을 쭉 그어놨더니 어때요?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온 거거든요. 왜? 거래량 우리 체크하는 방법 알았잖아요. 거래량. 뭐예요? 얼마예요? 지금 1,400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 주식수로 나와 있는데 요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들 체크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느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저점을 확인해 줬어요. 자,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HTS에서 저점을 확인을 딱 해줬어요. 오케이. 자, 저점 라인과 저점과 저점을 딱 이어주니까 어때요? 추세를 지지를 받아가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고 변곡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 나오겠죠. 왜?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서 매수. 화살표 뜨면 뭐라고요? 홀딩.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화살표가 뜨면 홀딩이에요. 그러면 5%, 7%, 10% 분할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가면서 계속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종목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라. 어제 여러분 바이오니아 우리 왜 돼지열병 관련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작지만 수익 실현했다.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3% 먹자고 4% 먹자고 예,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본 매도 언제서부터예요? 5%서부터 5%.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매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주식 매매를 굉장히 오래 해봤는데 좀 어렵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냥 뭐 궁금하시다라고 하셔갖고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 A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B예요. B가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A의 기준입니까? 답변을 해주는 B의 기준입니까? B의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니 뭐 금양, 뭐 성일하이텍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 B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B가 만약에 이 종목을 2년, 3년짜리 장기주로 생각하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을 이탈이 되면 깔끔하게 수익이면 수익 실현하시고 내가 판단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여러분들도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내 기준에서 이탈이 되면. 그 기준을 잡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 거, 추, 매. 요거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이, 거, 추, 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기준이 되는 본인만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고 노란톡방에서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올 매매. 야, 도대체 알겠다. 너 그렇게 맨날 네올 하는데 도대체 그 네올 매매 뭐니?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편해요. 다른 보조지표들 정신없이 켜놓을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참고는 해요. 저도 여러 대의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다른 차트들도 막 켜놓고 참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휴대폰으로 하실 때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내올 매매를 먼저 진행하시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 나만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대입을 했을 때 맞아떨어지는 거지. 무조건 이것만 가져다가 여러분 해보세요. 안 맞아요. 아시겠죠? 자기만의 기준을 반드시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한가요?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쓰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고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의 매매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실 줄 아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정말 평생 써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어제 제가 잠시 힌트 드렸어요. 희귀 질환 치료제 FDA 임상 승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대기 중이다. 코리아 SE 하이드로 리튬이었죠. 2,500원에 들어가서 1,200%를 달성을 했다. 이번에 희귀질환 치료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보너스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어제 못 봐갖고 너무 아쉬웠어요. 꿈에 나타나는 줄 알았어. 자, 우리 앵커님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분들께 저희 QR코드 오늘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보너스 종목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또 더 활발하게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또 띄워드리니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네모난 게 QR코드고요. TV 화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입장할 때 비밀번호,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셔야 입장이 완료되니까 7788 이 숫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잘 이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스캔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링크 전송해드립니다.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7788 잊어버리지 말고 꼭 외워두셨다가 원활하게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나인테크 그리고 MPC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두고요. 관련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내올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거 카메라 체질인 것 같아요. 예, 첫 방송할 때 엄청 떨었었는데 지금은요, 막 카메라를 막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정말 방송 체질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저 방송 잘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정말 좀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톡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보고 조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준이 정말 없으셔서 그래요. 어떤 종목은 어떤 종목별로 비중관리만 잘해도요, 여러분. 수익 얼마든지 됩니다. 어제 우리 톡방에서도 인증이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매매가 잘못되었다. 매매 중단하시고요. 다시금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진짜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에 대해서 꼭 아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귀에 못이 박혀라 말씀드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담, 종목 상담 같은 거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다 달라요. 아니, 참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요. 예. 다 비중이 다르고, 왜 들어갔냐면 다 자리를 보면 다 돌파 매매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거거든요. 저점에서 사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항상 뉴스에 사요, 여러분들은. 맞죠?
그래서 그러한 체크들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단거리 선수인지 장거리 선수인지 반드시 이번 주말에 고민하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하나씩 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따로 이제 히든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제 수익 인증 많이 올라왔죠? 그죠? 100%짜리도 어제 수익 인증 올라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막 현혹이 돼요. 한 방에 나도 100% 먹을래. 한 방에 나도 60% 먹을래. 예, 불과 며칠 사이에 100%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한 방에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자, 여러분, 다음 주 방송에는 제가 이 몸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믿으실래요?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단계씩 단계별로 올라서야지만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고, 연습하시는 거고. 아니, 제가 왜 한 주씩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한 주에서 세 주씩. 한 주에서 세 주만 여러분들 매매하셔가지고 경험을 쌓으시라니까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일확천금 노리지 마셔라. 아시겠죠? 300만 원 가지고요, 여러분, 재벌 안 돼요. 왜 5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멋진 아파트를 사시려고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뭐냐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지지선과 저항선은 교과서처럼 1 더하기 1은 2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많이 그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국가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험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각 주가, 캔들 사이에다가 라인을 자꾸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 라인에 맞아 떨어지는 구간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라인을 왜 쟤네들이 저기를 지키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렇다라고 하면 세력들의 평단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승률은 높겠구나. 아, 난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지. 왜? 최대한 낮은 데서 잡으려면. 그러면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던가 이러한 분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선 긋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추세를, 올라가는 추세를 막으면 여기에다 선을 하나 쫙 그어보세요. 그어보고 내려가는 주가를 쫙 막아 올리면 여기다 선 한번 그어보고요. 과거 차트로 쭉 가세요. 과거 차트로 쭉 가면 이상하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인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 차트에다가 자꾸 보시면은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건데 이것마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더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어보세요. 아시겠죠? 많이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했어요. 추세 확인했고 지지 라인 확인했고 저항 라인을 딱 확인했어. 야, 신기한데 요 라인만 오면은 얘네들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나 여기에다가 뭘 한다? 지뢰 설치. 오늘 노란 톡방에서 제가 방송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한 종목 지뢰 설치 지금 깔아 놓으셨을 거고요. 아마 체결되셨을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해서 수익 냈죠. 맞죠? 자, 해서 여러분들 지뢰 설치를 하는데 뭐냐 그러면 시장가로 위에 있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예, 위에 있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안 사면 안 샀지. 예, 안 사지면 말고 나 안 사. 배짱 튕기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웃돈을 주고 삽니까? 밑에다가 싹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딱 10주만 연습을 해보겠다. 그럼 여기다가 한 주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2주씩 5군데에다가 한번 해보겠다. 왜? 조금 전에 지지와 저항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대가 예를 들어서 5,300원이에요. 이상하게 5,300원만 오면은 지지받고 올라가요. 그러면 5,300원 요 구간에다가 지뢰를 따다다다다다다다 걸어 놓는 거예요. 체결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체결 됩니다.
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5일선 매매 알려드렸어요. 5일선. 우리 5일선 매매 해가지고 지금 수익 낸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노란톡방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지금 다 수익 내고 있죠. 5일선 매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제 차트에다가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야,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생각외로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려면 얘가 총 주식수가 있고 유통 주식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은 뭐예요?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겠죠. 근데 이 총 주식수를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 자,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다가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0101 창을 딱 여시면 요 창이 딱 뜹니다. 마우스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주식수에다 딱 대고서 한 번만 클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유통수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대주주 물량을 다 빼고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거래 유통 주식 수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요걸 보고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 매니저, 네. 오케이. 자, 2천만 주야. 근데 어느 정도가 터지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절반 터져야 돼? 뭐 70%, 80% 터져야 돼? 아니요. 여러분, 절반에서 70에서 80%가 터지면요. 이미 얘는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식수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20에서 30% 사이만 터져줘도 완전 베리베리 땡큐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에요. 아시겠죠? 그 거래량을 찾았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라인 그어보고 이거춤에 대입해보고 내올매매짜리 딱 나오면 분할로 매수, 그러면 수익.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이 창을 키움 현재가를 그러면 계속 켜놔야 돼요? 아니, 차트 매니저 거 내가 보니까 위에 이렇게 써있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질문하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요 내용이에요. 차트 상단에 보면 차트 틀에 이렇게 차트 틀바에 요렇게 유통 주식수라고 나오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혹여라도 이렇게 차트 보고 계신 분들은요. 마우스 우클릭. 자, 이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타이틀바 보기, 타이틀바 편집, 무슨 화면, 무슨 화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타이틀바 편집을 클릭을 하세요. 타이틀바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보시면 유통 주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하고 나서 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키움 현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른 용도로 보셔도 되겠지만 유통 주식수를 보기 위해서 그 창을 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이에요. 자,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5일선 매매 제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5일선 왔습니다. 대기 매수. 자, 지뢰 설치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뭐뭐뭐 종목 지뢰 설치 시작하세요.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딱 여기다가 지뢰를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에서 빠졌던 놈이 마이너스 3%까지 빠진 놈이 1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안 바랄게요. 종가로 5%만 가더라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하루에, 그날, 당일날. 당일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고. 동훈 아나텍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대기 매수 딱 걸고 있었죠. 여기 이 자리. 5일선에다 대기 매수 쫙 지뢰 쫙 설치해놨었죠. 어떻게 됩니까?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줬어요.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25%, 26%까지 올라갔지만 이건 안 바래요. 자, 종가 4%에 끝났다. 네.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보예요. 상보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날 슈팅 나왔죠. 가지고 온 날. 그래갖고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엊그제도 가지고 온 거 바로 그냥 방송 끝나고 나갔더니 그냥 바로 슈팅 나오고. 네. 그래도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나서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수익 냈다라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상보도 볼게요.
저가가 1.92까지 빠졌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면 바로 당일날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니 분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입니다, 여러분. 5분봉인데요. 보시면 얘가 시작을 딱 장 시작을 하고 나서 쭉 상승을 했어요. 아유, 끝났네, 끝났네. 내가 이 종목 내가 그러잖아도 뽑아놨었는데 요거 안 되네. 아니요. 대기 매수가 딱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대기 매수. 그러면 주가가 체결이 되고 나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체결이 되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가 이후에 대기 매수로 싹 걸어놨어요.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면 바로 당일날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급등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스캘핑을 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말 전문적인 스캘퍼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정말 손이 다다다다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본업이 있으신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 체결 딱 해놓고 5일선에다 딱 걸어놓고 자동 매도 따다다다다 해놓으시면요. 알아서 올라가서 자기가 팔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업무 보고 있다가 수익 실현된 거 문자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대기 매수를 걸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는 부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렇죠. 이, 거, 추, 매. 요거를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5일선 매매도 하는 거고 내월 매매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세력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급등한 종목에서 눌림 바로 잡는 거.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10에서 20%까지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실제로 세력들이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세력들도 여러분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들한테 찬스 주거든요. 예, 그 방법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건데 아마 그 방법을 공개하게 되면 아마 여기저기서 연락이 무지하게 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원하는 것 저도 항상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스트레스도 필요해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우, 난 공부하는 거 싫어. 그러면 저기 어디 뭐 유료 회원 가입하시고요. 네. 혼자서 매매하면서 내가 10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얼마를 가지고서라도 재테크를 한번 해보겠다. 오늘 복날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멋진 데 가서 내가 몸보신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방 안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주말 특집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학습 영상 길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어제도 올려드렸죠. 자,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참여하시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 정말 초주린이들을 위한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 강의인 것 같아요. HTS 다루는 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V 화면 아래쪽에 저희가 QR코드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죠.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788-1917-88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원활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는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먼저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입력해야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 네 자리 778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월 매매 기법에 관해서 들어보고 있죠. 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없는 관계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에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월 매매 노하우 이번에는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자, 맞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거 문구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지난주에는 딸이라고 했더니 여러분 정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큰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 같이 좀 나누자. 어쨌든 이거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제가 수익 나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께 같이 나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 제가 수익 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안 알려드려요. 들어오시자마자 그거 주세요. 네, 안 알려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오셔서 단계별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월매매라는 거는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가가 많이 눌린다는 얘기예요. 많이 눌린데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핵잠수함 어저께 왔다라고 해서 난리인데 잠수함도요, 여러분. 계속 아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많이 내려가 있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상단에 화살표가 이러한 화살표가 하나가 뜰 거예요. 화살표가 뜬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ATTS에서 알려줘요. 자, 우리 투자자님 아직 다 매도하지 마세요. 더 갈 거예요. 상방으로 더 가니까 전량 다 매도하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이 빨간색 화살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권에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다가 다시금 눌림이 나왔을 때 매도한 물량을 재추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낸 종목 이번 주에만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 설정을 하시고 나서 종목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 노란톡방 개별 방송 자 보시면 네, 얼굴이 참 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에서 언급을 못 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따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학습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올려드렸잖아요. 어제는 얼굴이 이쪽에 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방송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자, 우리 함께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맞죠?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를 종목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기준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대기 매수로 잡겠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봤었고 이 종목의 주식수, 총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확인했었고 거래량을 딱 확인했는데 얼라려 너 뭐니? 야 수상한데요 여러분? 굉장히 수상하죠? 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째려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수타점 잡아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대기 매수 자 지뢰 설치하세요 했더니 쫙 지뢰 설치했죠. 체결되고 나서 상승 나왔죠. 그런데 알고 봐봐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차서 매수했죠? 5%, 7%, 10% 매도했죠? 나머지 물량 화살표 보세요. 여기 화살표 떠 있죠?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홀딩.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 따라가면서 크게 수익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내월 매매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가 되겠습니다. 넷패스. 마찬가지로 수익을 낸 종목이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느냐? 뭐 이상한 거 뭐 일목균형표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무슨 매물대 정신없게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정신없게 보지 마세요. 딱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 요거 하나면 끝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 공부했던 이거 추매를 가져다가 딱 적용을 했더니 맞아 떨어져요. 오케이 저점 저기 확인됐죠? 저점 확인됐죠? 오케이, 우상향으로 틀어놨구나.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 것이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를 찾아라.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빨리 들어갔어도 수익이지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종목과 협상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아라. 한 군데에만 물이 차 있으면은 아무리 꼬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든 아래든 한 군데만 물이 차 있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 종목.
상보죠, 상보. 네. 상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보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바로 그날 그래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상승 패턴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완전 땡큐, 완전 땡큐. 네, 더 좋죠. 수익 낸 거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상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점을 확인을 했죠. 저점 확인했어요. 저점 확인했어요. 얼라려. 야, 너희들 왜 저점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이거 개인이 못한다고 하던데 니네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따라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는 돌파 매매 한다, 안 한다? 돌파 매매 안 합니다. 여러분들과는 안 해요. 저는 혼자서 매매를 할지언정 여러분들과는 안 해요. 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물찬 자리를 딱 보는 거예요. 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저점 관리 들어갔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여기를 놓쳤잖아요. 놓쳐서 이거를 우리가 수익을 못 냈으니까 다음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래 칸에만 물이 찼어요. 아래 칸에만 물이 찼어요.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래 칸과 아래 칸에만 물이 찼어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리 꼬셔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나는 말이야, 기다릴 거야.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말이야, 내가 차트 매니저 말은 내가 들을 거야. 좋아. 내가 일을 가는 거야. 자, 물 차기 시작했어요. 말에 물 찼죠.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상승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화살표까지 만약에 등장을 해준다? 완전 땡큐베리. 멋지, 그죠? 해서 이렇게 상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략 타이밍을 내올 매매로 잡을 수가 있었다. 자, TSE도 마찬가지예요. TSE. 자, 수익 낸 거죠. 동그라미 제가 다 쳐왔습니다. 그죠? 저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저점, 저점. 저점을 올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아, 야, 너희들 뭔가 하고 있구나.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돌려세우고 있구나. 즉, 변곡점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찬 자리만 찾는 거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 물찬 곳에서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책에서 배웠냐고요? 아니요. 수치 하나씩 다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손절을 해봤겠어요, 제가. 왜? 믿음이 안 가니까. 그 경험대로, 토대로 데이터들이 쌓여서 이 방법을 만들어 찾아낸 거거든요. 잔기술에 불과합니다. 정말 잔기술에 불과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잖아요? 혼자서 매매 충분히 합니다. 어정쩡한, 이상한, 예. 그런데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죄다 이렇게 물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어제 수익을 냈던 코스나인이에요. 코스나인. 어제 인증 보셨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50%, 60% 다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요, 되게 수상한 게 이 패턴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세력주예요. 이 패턴이 똑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거니까 괜찮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형 ENC라고 있어요. 차트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 방에 끝냅니까? 못 끝냅니까? 물이 찬 자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런데 이미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들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딱 그 자리 나왔을 때 빠르게 딱 수익 내고 나와야지. 야, 더 간다고?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조심해서 매매 같이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세력들도요. 구세력이 있고 신세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오늘 히든 종목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쪽방 들어오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7788로 설정되어 있고요. 오늘 금요일 방송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7788 비밀번호 꼭 기억을 하시면서 QR코드가 좀 어려운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쪽방 들어올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7788 꼭 잊지 말고 적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히든 종목 소개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알려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좀 그러네요. 예, 정말 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주세요. 차트 매니저 4시간짜리 특별 예, 방송 한번 해달라고.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자, KPS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폐배터리 분명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요 이슈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다가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고요.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차트로 매수 포인트 확인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규모의 확장과 자회사 세기리텍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올해의 흑자를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예요. 자,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 자,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한다 안 한다? 매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어디에서 한다?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자리에서 할 것이다. 너희들 올해에 흑자까지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 야, 거기에다가 지금 폐배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너희들 자회사에서 그 LFP 배터리까지도 너희들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야, 너희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 세워놨는데 자, 공부한 대로 수상한 거래들이 확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윗골이 달리고 있죠? 윗골이? 자, 우리 윗골이 달리는 종목은 놓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경창산업, SG, 한국정보인증 등등, 윙이푸드 등등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얼라려?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자리 나왔죠. 화살표 등장했죠.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5%, 7%, 10% 수익을 냈겠지만 화살표가 떴으니까 홀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할로 대응할 수가 있겠다 해서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하나 정도는 계좌에 편입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KPS 월봉상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원익 IPS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는요 정말 재미있는 게 요 뉴스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좋은 이슈 나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다음에 세력 특집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보시면 평택의 3공장 장비 반입이 시작됐고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엮어도 엮인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입니다. 수상하죠? 아, 올리패스네요. 요거는요, 여러분. 자, 올리패스인데 어제 봤던 거예요. 자, 보시면 원익 IPS 월봉이에요. 월봉. 단기로 적용을 하는 종목들은 일봉을 보시고요. 중기, 단기 수익 종목으로 조금 길게 보시는 것들은 뭘 본다? 월봉을 보는데 월봉에서 여러분, 자, 3일선 돌파 나왔어요. 3일선 돌파가 강하게 실리는 종목들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IPS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어제 히든 종목이었던 그 올리패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참여를 하시면 하실수록 수익은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란 톡방에서 대응 전략을 다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 참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측하거나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안 되셨잖아요. 앞으로는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복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마이크 우리 앵커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정혁 전문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